어? 어? 아이고 잠겼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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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만 대강 정리했는데요. 하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도대체 재테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한 400년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가 축적된 거죠. 아, 성관이 있으셨던 겁니까? 아니 무슨 강남이 땅이 이렇게 많이? 처음 부동산을 시작한 게 1753년이었는데 그때 윤성동이라고 한양에서 굉장히 이름을 날리던 집주름이 있었어요. 저기! 어? 저기! 어? 이게 이 돌밭 같아도 여기다가 뽕을 심으면 그냥 겁나게 잘 될 자리라니까. 어? 뽕밭이나 만들까 하고 그 땅을 쌀 200가마니 정도 주고 샀는데 그 자리에 잠실 놀이동산이 들어서더라고요. 저기! 저기! 어? 그 이 땅 주인이 승정원에 계시던데 그 임금님 앞에서 입을 잘못 놀리는 바람에 지금 좌천돼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내놓으신 땅이에요. 급매로 풍광 좋은데 정자나 지으려고 헐값에 샀던 배밭이 지금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가 됐고요. 당시 강남은 한양에 속하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땅값도 한양인 강북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저렴했고요. 삼성동만 해도 당시에 무동돌이, 저자돌이, 불호돌이 이렇게 세 개 마을로 나눠졌거든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 다 합쳐도 200명이 될까 말까. 아이고. 말 그대로 허허벌판. 불모지 중에 불모지였죠. 아마 그때 살던 사람이 지금 삼성동 보면 기절할 겁니다. 천지개벽 수준이니까요. 아니야 우리 조상님들은 뭐 하신 거야? 그때 땅 좀 사놓으시지. 서서히 처분 시작해주세요. 골동품이나 미술품들은 제가 돌아간 다음에 서서히 내놔 주시고요. 너무 고가의 물건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의심받으실 겁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정리를 시작하시니까 이제야 실감이 나네요. 정말 떠나신다는 게요. 저에게 이 순간은 400년 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에요. 떠나는 걸 준비할 때가 오면 훌훌 털고 아무 미련 없이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요? 끝은 점점 다가오는데 내 뒤에 사람 하나가 남아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 미련, 슬픔 이런 것들도요. 400년 전과 다른 듯 닮아있는 이 기묘한 상황이 두렵습니다. 죽음은 끝이고 사라짐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닌 걸까요?